이거 왜 바꿨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셜록이들이 진짜 궁금했었던 그 제품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피 쿠션 글래스 내추럴이에요. 피 빼고 추천료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슬쩍 스포를 해드렸는데 빼고 추천료 찬스로 제가 좀 빠르게 써보게 됐거든요. 어떻게 바뀌었을지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체적인 사용감, 커버력, 지속력, 그리고 기존 피 글래스 쿠션이랑 새롭게 바뀐 피 글래스 쿠션 내추럴 전색상 비교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고 바로 써보도록 할게요. 잠시 생얼타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송구스럽게 맨 얼굴로 인사를 드리는데 우선 피쿠션 글래스 사용하기에 앞서서 처음에 딱 봤을 때 단상자에서부터 차이점이 확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기존의 피쿠션 글래스 단상자를 보시면 홀로그램 스타일? 영롱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연상되는 단상자라면 새롭게 리뉴얼된 피쿠션 글래스 내추럴은요. 쿠션의 시그니처 컬러랑 그리고 요게 베이스 제품이다 보니까 베이지 컬러를 넣은 것 같아요. 뭔가 피부에 물드는 듯한 느낌 디자인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일단 단상자 디자인부터 정말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존 피 쿠션 글래스는 제가 이렇게 단상자를 봤을 때 주름 개선 3중 기능성 화장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피 쿠션 글래스 내추럴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피 쿠션 글래스가 가지고 있었던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 개선은 다 잡았고, 여기에 좀더 추가된 기능이 피부 수분량, 윤기, 광채 개선 테스트까지 완료받아서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셜록이들이 궁금해하셨을 쿠션 디자인, 많은 변화가 생겼죠? 기존 피 쿠션 글래스는 유리알이 살짝 반짝이는 느낌의 하얀색 유광 케이스에 이렇게 반짝반짝한 느낌이 났다면, 피 쿠션 글래스 내추럴은 처음 보는 디자인이에요. 되게 새롭더라고요. 일단 화이트에서 스카이블루 컬러로 바뀌었고, 기존 쿠션에 케이스를 하나 더 씌운 듯한 느낌이거든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봤을 때 되게 반질반질하고 투명하고 영롱해 보이는데, 제가 느꼈을 때이 쿠션의 포인트는 이렇게 가로로 눕히잖아요? 가로로 눕히면 살짝 비정형 디자인이에요. 엄지로 살짝 누른 듯한 느낌의 디자인이더라고요. 되게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변했어요. 이 비정형으로 살짝 곡선의 변주를 준이 부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에 돈을 좀 쏟아부었으니까 가격이 당연히 올랐겠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격은 그대로더라고요. 근데 용량이 2g 줄었더라고요. 그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피 쿠션 글래스가 기존에 5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잖아요? 이번 피 쿠션 글래스 내추럴도 5가지 컬러 동일하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컬러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컬러부터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컬러를 살펴봤을 때 컬러톤이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기존의 맑고 예쁜 상아빛을 그대로 가져가되 전체적으로 붉은기가 살짝 빠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피쿠션 글래스 사용하셨던 분들은 원래 사용하시던 컬러 그대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기존 제품은 이쪽에 먼저 발라보고, 리뉴얼된 피쿠션 글래스 내추럴은 이쪽에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존 제품인 피쿠션 글래스 2호 누드 글래스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피쿠션 글래스를 사용을 하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 제품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근데 소신 발언을 하자면 저는 사실 이게 인생템까지는 아니었고 그냥저냥 쓸만하다 정도였는데, 그래서 이 쿠션이 내가 모르는 많은 분들에게 어필하는 이 쿠션만의 매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제가 이 쿠션을 가끔 쓸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피부가 진짜 편해요. 피부에 올라가는 느낌이 되게 가볍거든요? 글로우 쿠션이 가져야 되는 덕목을 올라운더 재질로 가지고 있는 느낌이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사실 글로우 쿠션도 양 조절 잘못하면 되게 번들거릴 수 있는데, 이 제품이 글로우 쿠션이기는 하지만 또 너무 글로우하진 않거든요? 세미글로우와 글로우 사이 제형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쿠션을 사용하는 이유가 별다른 스킬 없이 빠르고 편하게 사용하려고 쓰는 건데, 그런 부분을 피 쿠션 글래스가 잘 잡아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오랜만에 썼는데 컬러가 되게 예쁘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는 사실 이 제품이 저한테 크게 단점이 있는 쿠션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뾰족한 장점이 있는 제품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주 사용하진 않았어요. 되게 오랜만에 피쿠션 글래스를 사용해보니까 느끼는 건데, 되게 컨트롤하기가 쉽다. 그래서 손이 많이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쪽이 스킨케어 한쪽이고, 이쪽이 피쿠션 글래스 바른쪽인데, 스킨케어한 피부의 윤기를 그대로 가져가는데 어느 정도 커버력까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깔끔해 보입니다. 오, 윤기가 너무 예쁘네. 이게 왜 인기가 많았는지 알겠다. 이 윤기가 진짜 이쁘네.
잘 만들었네. 코 주변에 있는 자잘한 모공도 되게 커버를 잘 해줬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전체적으로 되게 깨끗하고 맑아 보여요. 그러면 리뉴얼된 제품은 또 얼마나 좋아졌을까 궁금하잖아요? 바로 써보겠습니다. 피쿠션 글래스 내추럴 동일하게 2호 누드 글래스 사용해볼게요. 기존 피쿠션 글래스는 담지체가 들어있는 부분이 좀 작아요. 아무리 조심해서 바른다 해도 이 주변이 다 묻어나는데 담지체 담는 부분이 좀 커져가지고 그래서 퍼플에 묻혔을 때 주변이 묻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깔끔하게 쓰는 거를 좋아하는데 담지체 부분이 넓어진 거 너무 마음에 드네요. 여기 플레이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양 조절하기도 되게 편해요. 기존 제품이랑 이건 똑같아요. 같더라고요. 어? 잠깐만. 더 얇아졌는데? 글로우한 쿠션 제형들이 아무래도 지속력이 조금 떨어지고 다크닝이 오는 현상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좀 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좀 느껴진다. 기존 제품보다 밀착력이 더 좋아졌어요. 퍼프가 좀 달라요. 피쿠션 글래스 내추럴 퍼프가 좀 더 얇거든요. 그래서 더 찹찹찹 잘 붙는 느낌이에요. 요거를 같이 써보니까 느낌이 바로 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광채 잘 살아나죠. 피부표현 괜찮은데? 저는 사실 커버력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너무 두꺼워 보이지 않을까? 특유의 이 광채를 잘 살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전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요? 커버력을 아주 살짝 올린 정도예요. 기존에 피쿠션 글래스 잘 쓰셨던 분들이 우려하셨던 포인트가 아무래도 커버력이 올라가면 피쿠션 글래스 특유의 맑은 광채를 잘 살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많이 염려하셨을 것 같은데 커버력을 미친 듯이 올리지 않았고 진짜 한 방울에서 1.5방울 정도 더한 느낌이어가지고 피쿠션 글래스 특유의 맑은 광채를 너무 잘 살렸어요. 마음에 드는데?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한 겹 더 덧바르면 커버가 쌓이기는 하는데 두꺼워 보이지 않아요. 기존 피쿠션 글래스 2호 누드 글래스는 완전 제 피부톤 같아요. 22호? 22.5호 정도라면 피쿠션 글래스 내추럴 누드 글래스는 살짝 톤업된 22호? 21.5호 정도의 느낌? 그리고 딱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커버가 되게 잘 됐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이쪽이 훨씬 더 깔끔해 보이죠? 근데 이렇게 같이 바르니까 제 피부에서는 기존 제품이 조금 붉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리뉴얼된 피쿠션 글래스 내추럴은 되게 예쁜 상아빛으로 컬러를 잘 뽑았어요. 커버력을 너무 많이 올리지 않은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커버력을 진짜 살짝 올렸거든요? 그래서 여러 겹 쌓아 올려도 빌더블한 제형이 완성이 되면서 이렇게 스미는 듯한 속광 연출이 되게 잘 돼요. 첫인상은 리뉴얼 진짜 잘했다. 지속력 확인해보면서 무너짐이나 다크닝 그리고 수정 화장 했을 때도 용이한가 요 부분까지 확인해보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피쿠션 글래스, 피쿠션 글래스 내추럴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바른 지 5시간 정도가 지났거든요. 피부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사실 두 제품 모두 제 피부에서 크리티컬한 단점이 없었어요. 비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피부 상태를 확인을 해봤거든요. 우선 피쿠션 글래스 바른 쪽은요. 피쿠션 글래스 특유의 광감이 그대로 잘 살아있어요. 제가 항상 이 코 벽 부분이 되게 쿠션이 잘 끼거든요. 근데 이 제품도 보시면 살짝 끼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수정하면은 좀 지워지니까 괜찮기는 하고요. 이 쿠션 자체가 그렇게 두께감이 있는 쿠션이 아니기 때문에 팔자주름이나 눈가주름에 끼이는 현상도 없고 전체적으로 피부 컨디션이 잘 유지가 돼서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건성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좀 건조하지 않을까 했는데 건조함도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더 만족스러워 이렇게 사용한 것 같고요. 그러면 다크닝은 어느 정도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반쪽만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얹어볼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다시 발라보잖아요? 근데 확실히 리뉴얼된 피쿠션 글래스 내추럴이 밀착력이 훨씬 높아졌어요. 이렇게 한번 지우고 피쿠션 글래스를 다시 발라봤는데 다크닝 크게 안 느껴지죠? 그래서 사실 저는 더 의문이었어요. 이렇게 잘 되는 제품을 왜 리뉴얼을 했을까? 그러면 리뉴얼된 피쿠션 글래스 내추럴 피부 상태 한번 확인해볼게요. 저는 이 제품이 커버력이 조금 더 올라간 게 느껴졌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건조해질 거라 예상했는데 이 제품도 역시나 피부가 편안한 느낌을 꾸준하게 오랫동안 유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피쿠션 글래스 잘 쓰셨던 분들이 피쿠션 글래스 내추럴을 사용을 했을 때도 크게 아쉬운 점 없이 잘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버력이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눈가주름은 괜찮은데 팔자주름이 약간 부각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이쪽이 워낙에 건조하다 보니까 생긴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리뉴얼 전 버전이랑 차이가 나는데 코 주변 있죠. 특히나 제가 여기 코 벽 부분 되게 신경 많이 쓰는데 이쪽이 시간이 지나도 되게 깔끔해요. 유분이랑 만나서 뭉친다든지 각질이 들뜨는 현상이 없어가지고 깔끔하게 무너지는 게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특유의 맑은 광도 오랫동안 유지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다크닝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보니까 커버력이 꽤 괜찮았구나. 핏 쿠션 글래스 내추럴이 기존 제품보다 왜 커버력이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느껴지냐면, 제가 안경을 쓰다 보니까 이 부분 있죠? 코 벽 부분. 여기가 항상 그늘이 져 있거든요? 근데 핏 쿠션 글래스 내추럴이 그림자진 부분에 커버를 좀 더 잘해주더라고요. 다크닝이 거의 안 느껴지죠? 글로우 쿠션인 거를 감안을 했을 때 다크닝이 진짜 적게 오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T존 부분에는 그래도 유분기가 조금 올라오는 편이어가지고 T존 부분 위주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수정해주실 때는 특히나 이 플레이트를 활용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소량, 잔량만 사용해가지고 수정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 너무 말끔하게 잘 된다. 수정도 아주 말끔하게 잘 되네요. 벗겨지거나 뭉치는 거 없이 신경 쓰였던 잔모공도 잘 메워주면서 이 쿠션 처음 발랐을 때 촉촉한데 은근히 산뜻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 피부 표현이 수정 화장을 하면서도 느껴지네요. 진짜 말끔하게 수정 잘 됐다, 그죠? 피부 표현 너무 예쁘다. 별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더 괜찮아 보이는 효과. 오, 너무 괜찮다. 기존 핏 글래스 쿠션도 이렇게 양 조절을 좀 해가지고 수정을 해볼게요. 역시 이 제품도 수정이 잘 돼. 두 제품 모두 수정 화장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기존 제품도 피부 표현 진짜 예쁘다, 그죠? 두 가지 제품을 동시에 사용을 해보니까 처음에 딱 터치했을 때 느껴지는 더 얇아지고 밀착감은 올라간 느낌이 핏 쿠션 글래스 내추럴을 썼을 때 그게 확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핏 쿠션 글래스를 썼을 때 촉촉한 피부 표현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밀착력이 다소 아쉬웠다, 조금만 더 커버력이 올라갔으면 좋았겠다 하셨던 분들은 핏 쿠션 글래스 내추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기존 제품과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큰 차이점 하나만 딱 고르자면 밀착력. 밀착력이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기존에 핏 쿠션 글래스 잘 쓰셨던 분들이 우려하셨던 포인트, 커버력이잖아요. 커버력이 미치게 올라간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한 방울 정도 올라간 느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롭게 그리고 너무 예쁘게 바뀐 핏 쿠션 글래스 내추럴 리뷰와 함께 기존 제품이 핏 쿠션 글래스도 같이 비교하면서 이야기 나눴는데, 핏 쿠션 글래스 내추럴 구매하시기 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미스터리 하나를 되세요. 안녕.